전국 현장을 발로 뛰는 맛이 보이는 소식,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이희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어느새 이제 입동도 지나고 겨울의 문턱에 들어선 것 같은데요. 아, 오늘은 어떤 소식일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찬바람이 불면, 네. 찬바람이 불면 어머니들이 바빠지죠. 그렇죠. 바로 김장 때문에 그렇죠. 아, 네. 예. 오늘은 우리 민족의 네. 오랜 음식 문화, 김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예.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김치를 먹었는지 기록은 없지만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바로 저게 속리산 법주사에 있는 돌 항아리예요. 아. 그러니까 통일신라시대 예. 때 720년대 예. 그때 법주사에 무려 스님들이 승려들이 예. 3,000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3,000명? 네. 그래서 이제 야. 저게 이제 김치를 담아서 예. 뭐 보관했던 장소고요. 예. 그 다음 사진은 예. 김치의 오래된 모습, 그러니까 옛날 모습인데 예. 지금하고는 다르죠. 빨갛지 않고 예. 소금하고 장으로 담근 아. 그런 김치. 그것이 옛날의 모습이에요. 예. 지금처럼 이렇게 붉게 양념한 김치는 이 조선시대 때 그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뒤에부터 네. 이제 됐다. 뭐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고춧가루가 이제 조선시대 때 들어온 기록이 있고요. 예. 그래서 고춧가루가 김장에 그러니까 젓갈이 사용되면서 아. 오늘의 김치로 발전된 거죠. 예. 지금 보시는 사진은 보니까 옛날에 김장 담는 모습. 그렇죠. 예. 뭐 잔칫날이었죠. 뭐 온 예. 가족 맞아요. 또 이웃들끼리 모여서 예. 진행했고요. 진짜 굉장히 풍성하죠. 예. 그리고 또 사진은 그 배추를 예. 수확해서 소달구지에 이제 예. 심는 모습인데 상당히 정겹죠. 그리고 그렇죠. 김장 문화는 또 품앗이 문화였죠. 모내기하고 예. 그래서 이웃끼리 전부 모여서 네. 돌아가면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온 가족이 모여서 또 김장을 담기도 했죠. 네. 네. 이제 김장의 공동체 문화가 이제 네. 평가를 받아서 2013년에는 이제 김장 문화가 유네스코 세계 인류무형 문화유산에 이제 등재됐고. 네네, 맞아요. 예. 김치 정말 대단하죠. 특히 코로나 때 네. 김치가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으면서 항바이러스 그렇죠. 식재료 뭐 코로나 음식이다. 때 또 사스 때. 사스 때도 2003년도. 예. 그렇죠. 심지어 사스를 막아낸 것은 바로 김장 때문이었다. 김치 예. 때문이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겨울맞이 그 월동 준비에 분주한 곳을 찾아 나섰는데요. 충남 홍성이에요. 아. 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이해서 배추 수확이 한창이던데 네. 특히 홍성 하면은 광천에 톡을 세우죠. 그렇죠. 또 김장어 딱 궁합이 예. 맞죠. 예. 그래서 맛있는 향기가 가득한 충남 홍성으로 떠납니다. 야, 그 한 집안에서 관혼상제를 제외하고 1년 중에 가장 큰 행사는 뭘까요? 저는 김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장에는 배추하고 이제 무가 주로 활용되는데 그 중에서도 배추죠. 지금 제가 충남 홍성 한 배추 농가에 와 있는데요.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수확이 한창입니다. 한번 가볼게요. 배추가 완전히 포탄 말이에요. 좋아요. 배추가 초벌 배추. 초벌이요? 네, 그럼 뭐냐면 이제 김장은 좀 이르고 예. 가락동으로 이제 출하를 하면 이제 부지런한 사람들은 지금부터 김장을 하죠. 여기 배추가 보니까 육안으로 봐도 엄청나게 막 튼실하고 네. 맛있어 보이는데 얘가 원래 잘 돼요, 배추가? 강원도처럼 해발은 얕은데도 청정 지역이다 보니까 바닷바람이 이렇게 해풍을 맞으면서 하니까 배추가 네. 잘 되는 것 같고, 여기가 또 뭐냐면, 축산업을 많이 해요. 배추에 이제 거름 같은 걸, 화학비를 안 쓰고, 이게 이제 자연 무궁의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토질도 맞고, 배추가 참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의 정성과 자부심이 담긴 홍성 배추. 저도 수확을 거들어 봤는데요. 배추가 차곡차곡 쌓일 때마다, 수확의 기쁨도 쌓이만 갑니다. 황금 빛깔 속 배추도 먹음직스럽죠?
맛이 어떻습니까? 아삭아삭하고 상당히 달죠? 달고 예. 뒷맛이 깔끔하니 정말 달아요. 홍성배추는 서해안 해풍을 맞고 자라 단단하면서도 단맛이 뛰어난데요. 농부의 손에서 어머니 손으로 우리 식탁 위를 풍성하게 해주기를 바라봅니다. 잠깐 시작. 이제 본격적인 김장철인데요. 조금만 있으면 이 골목이 아마 사람들 가득 찰 겁니다. 김장의 3대 요소, 저는 기본 재료, 뭐 배추 아니면 무, 그리고 고춧가루,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소금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속재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바로 젓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세요, 보세요. 오젓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크잖아요. 네? 이거 하나 먹어도. 아, 감칠맛. 그래도 새우젓이 들어가면은 이 담백함을 배워야지 구수한 맛이 나요. 그래서 이제 김장김치라는 건 이제 숙성이 발효되잖아요. 예예예. 예.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그 김치찌개라든가 예. 나중에 그 찜으로 해서 먹을 때 굉장히 그 구수한 맛이 나고 국물이 시원한. 김장철이면 특히 귀한 몸값을 자랑하는 광천 표골새우젓. 김치의 맛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드는 1등 공식입니다. 예전에는 김장 담는 날이 진짜 잔칫날이었잖아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한꺼번에 담고. 1년 먹는 양식이잖아요. 예. 지금도 350개씩은 담아요. 지금도? 예. 아, 가족 수가 얼마나 되는데? 아니 그냥 담아놓고 친구들도 오면 주고 친척도 오면 주고 그냥 먼저 와서 가져가면 임자예요. 근데 우리 어머니도 김장 참 김치 맛있는데. 왜 맛있는지 아세요? 왜 그래요? 이 충남 지역에 오면은 홍성에 오면은 그 맛있는 젓갈하고 예. 우리 홍성고추는 완전 유기농 청정리 많아요 지역이 예. 그런 지역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고추는 빛깔도 좋고 예. 맛있어요. 칼칼하고 처음엔 매운 것 같아도 속이 편안해요. 그 고춧가루가. 그러니까 김장 담기에 좋은 그렇죠. 최적화된 지역이라는 그렇죠. 이게 김장할 때 이게 없으면 안 돼요. 배추가 금방 담으면 아삭하잖아. 수육이 탱글탱글 쫄깃쫄깃하잖아. 오늘은 홍성 광천의 특별한 맛집을 찾아갑니다. 보면 배추김치, 물김치, 오이김치, 파김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식사를 하더라도 꼭 빼놓지 않는 게 바로 김치죠. 지금 여기가요 불고기 닭발집인데 한우 불고기요. 어? 나왔네? 예. 사장님. 네. 예, 참. 제가 홍성에 그 뭐 한우가 유명한 걸 알지만 네. 불고기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가장 먼저 찾는 불고기거든요. 네. 불고기 정말 좋아하죠. 이 불고기. 불고기. 근데 불고기를 네. 왜 좋아하는 겁니까? 부드럽고 예. 예 먹기에 좀 편하시잖아요. 예, 그죠? 예. 예. 예 그것도 불고기 또 좋아하시지만 또 불고기들이랑 또 비빔밥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저 먹을 이 구멍도 뚫렸네 가운데. 예. 거기도 아유 이 소리지 이 소리. 야 지글. 뭘까 파도 들어 있고 뭐 예. 간장에 양파 뭐 야. 이게 나이 드신 분들도 부드러워서 드시기가 좋겠네요. 네, 그렇죠? 예, 정말 어. 좋아하셔요. 또 이건 좀 물인 줄 알고 봤더니 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 국내산 표고버섯을 예, 저희가 썰어서 말려서, 말려서 3, 4일 말려가지고 네. 그거로 육수를 내고 있어요. 네. 아.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기름이 덜 있는 부위잖아요. 그리고 구우면은 육즙이 쫙 빠지는데 이건 육수를 별도로 넣어서 촉촉하게 만들었는데 그 씹히는 맛과 육수가 새로 부은 육수가 그 입안에서 돌면서 고기의 풍미를 확 올려주는 업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네요. 달짝지근하면서도 고기의 뒷맛 아주 담백한 맛 그러면서도 감칠맛 나는 게 막 입안이 촥 퍼져요. 야, 자 고기에 상추에 고기를 어리고장 넣고 마늘 쌈장에서 야 육군과 해군이 정말 조화가 어울려. 이게 젓갈이요. 웬만하면 안 지거든요. 근데 하늘 양념 맛 이런 것도 또 만만치 않네요. 두 개가 딱 쌍벽을 이루면서 나란히 조화를 이루는 거 나가는데 유주가 봄네. 좋아 좋아. 영롱한 노른자 또 살짝 비벼줘야지. 비벼줘야지. 이게 단백질에 또 단백질이잖아요. 여기에 또 배, 배채까지 해서 먹어주면은 자 제가 육회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이 고향만 오면은 육회가 입에서 착 춤을 춰요. 춤을 춰. 아. 고소다, 고소다, 고소다. 아, 제가 오늘 먹는 음식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과 한국 사람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두 가지 조합이잖아요. 그죠? 그 지역의 식재료, 계절적인 요인들 전부 담아서 우리의 건강을 계속 유지해주고 우리 식탁을 더욱더 활약해주는 진짜 우리만이 먹는 게 아니라 이제 세계인이 먹는 그런 김치가 되고 있잖아요. 와, 오늘 조그만 시골이지만 여기서 세계를 식탁에서 바라보네요. 맛있어요. 좋아요. 언제나 우리 곁을 지켜온 영혼의 음식 김치. 자연이 품고 시간이 키워낸 건강한 식재료를 찾아 어머니들의 분주한 발걸음을 기다리는 그곳은 홍성입니다. 표고버섯 육수를 부어 먹는 불고기 맛도 정말 궁금하고요. 해풍 맞은 배추에다가 토굴 새우젓까지 정말 김장하려면은 홍성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네. 예. 그 홍성하면 축산업이 발달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일반 비료 대신 퇴비를 쓰는데 아주 퇴비가 좋고요. 네. 그리고 해풍을 맞아서 그 결구 배추라고 하죠. 예. 아주 졸기 단단해서 아. 아주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홍성하면 뭐 방송에도 영상에 나왔지만 토굴 새우젓. 네. 그것만 넣으면 1년 내내 정말로 맛있는 네. 김치가 가능하죠. 아, 네네. 입맛이 도는데. 네네. 잘 봤습니다. 네. 아, 그런데, 아, 시청자 여러분께 저희가 좀 아쉬운 소식을 드리게 됐는데요. 이희진 기자께서 오늘 마지막 인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좀 큰 일을 맡게 됐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예, 시청자께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까요? 네, 그 저는 이제 충남 문화관광재단 관광사업본부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아... 그동안 그 뉴스보다 맛집 한 150회 정도 했는데요. 정말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충남, 대전, 세종, 메타관광 그리고 또 연계관광 우리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앞으로 지역 관광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되실 것을 좀 기원하고 특히 언젠가 저희가 뉴스보다 맛집 시즌3도 한번 또 기원해 보겠습니다. 네, 불러주시면 정말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삼원색으로 교통 정리해 보는 시간이죠. 뉴스 신호등 이어집니다. 복잡한 세상 속 넘치는 뉴스, 한 주간의 이슈들을 말끔하게 교통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 뉴스 신호등 지금 바로 출발해보죠. 오늘은 어떤 뉴스들이 신호에 걸렸을까요? 먼저 빨간불입니다. 가짜 머플러. 합리적인 가격의 캐시미어 머플러라고 입소문이 났던 이 제품. 1년 동안 한 쇼핑몰에서만 무려 8만 장이 넘게 팔렸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머플러가 이상하다고 느낀 한 고객이 제품 검사를 맡기자 그야말로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바로 캐시미어 혼용률이 0%. 캐시미어가 하나도 안 들어간 가짜 머플러였다는 거죠. 게다가 또 다른 업체에서 인기리에 판매되던 캐시미어 머플러도 가짜로 밝혀졌는데요. 고객들에게 배신감을 준 업체들, 누리꾼들의 빨간 머플러 거세게 휘날렸습니다. 가성비 제품이라고 믿고 샀다가 뒤통수 맞았네. 이제는 소비자가 제품 검사까지 해야 된 그녀의 분노의 메시지를 확인해봤는데요. 소비자를 기만한 가짜 머플러, 정지, 정지입니다.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자, 그럼 이번엔 노란불 한번 살펴보죠. 노란불은 학교와 편수막입니다. 대전에서 악성 민원과 아동학대 고소 등으로 초등교사를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진 가해 학부모 중에 한 명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다는 목격담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목격담에 따르면요, 해당 가해 학부모의 자녀 또한 전입한 지역의 학교로 전학을 왔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현수막을 걸면서 가해 학부모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누리꾼들도 옐로카드 꺼내 들었습니다. 전학 간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부모들은 무슨 죄야? 업보라고는 하지만 지나친 사적 제재는 좀 등의 반응이 있었는데요. 여전히 사과하지 않는 가해 학부모들에게 경고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가해 학부모가라는 해도 무분별한 신상 털기로 또 다른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모두의 주의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성장한다는 점 모두가 명심했으면 합니다. 자, 마지막 초록 신호등, 냉동 김밥입니다. 케이푸드 열풍이 대세죠. 최근 모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냉동 김밥이 미국에서 품절 사태를 일으키며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냉동 김밥을 먹는 현상이 SNS에서 유행하기 시작했고요. 미국 현지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해당 제품이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거죠. 그동안 해외에서 일본 음식인 이 스시의 한 종류로 알려졌던 김밥의 존재를 한식으로 각인시킨 케이푸드 열풍.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도 먹히는 김밥. 이게 바로 K중소기업의 힘. 짜파구리, 달고나 김밥. 다음엔 어떤 한식일까 기대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K푸드 열풍에 힘입어서 코인 노래방과 즉석 사진까지 K콘텐츠들이 수출길에 오르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 열풍 해외까지 쭉 이어가길 바라면서 초록불 들어왔습니다. 자, 빨루초. 이 세 가지 신호로 뉴스 교통 정리해드리는 뉴스 신호등. 오늘 신호들은 어떠셨나요? 이번 한 주도 생활 속의 상식과 질서 잘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뉴스 신호등이었습니다. 총선을 5개월여 남겨두고 여야 정치권이 바빠졌습니다.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신경전이 극에 달하는 상황인데요. 여야 모두 쇄신과 혁신을 내걸고 새로운 모습으로 당을 재정비하는가 하면 신당 창당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 대한 야권의 단독 통과, 또 방송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발의 등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한 여야 정치권의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토론해 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립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충남 도당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자, 우선 국회 이슈부터 얘기해 보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랑봉투법과
이 방송 3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습니다. 뭐 노랑봉투법만 하더라도 노동계의 요구가 있었지만은 또 경제계에서는 뭐 불법 집회를 강행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면서 이제 반발해왔던 이런 사안인데요. 결국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 뭐 지금 저 여러 가지 얘기 나오는 거를 네. 종합해 보면 당연히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무엇보다 노랑봉투법 같은 경우는 경제계 반발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네. 또 그걸 더 어렵게 만드는 법을 통과시키는 거는 타이밍상으로 적절치 않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민법과의 충돌 문제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 때도 이미 네. 얘기가 됐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상황에서 그렇게 힘들다고 아부성을 치는데 그걸 꼭 이렇게 통과를 시켜야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방송3법도 마찬가지로 너무 진보 진영이 방송을 또 거꾸로 너무 좌지우지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만들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국회에서 좀 그동안의 경험으로 보면 네. 좋은 법 10개 20개 통과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나쁜 법을 안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나쁜 법 한 개가 통과되면 10개, 20개 좋은 법 통과돼도 그 한 개 때문에 많은 부작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야 법안소위 같은 데서는 사실상 여야 합의를 네. 전제로 해서 우리가 법을 심사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악법을 막기 위한 장치들 이게 참 중요한데 이 법들은 그렇게 좋은 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얘기하고 나중에 좀 더 고치고 얘기를 많이 하면 많이 했는데 통과시켜야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많이 한 문제들은 되게 문제가 많은 법입니다. 그럴수록 더 얘기를 많이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거부권이 행사되리라고 봅니다. 네. 법안 통과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왜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또 지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예, 말씀하신 대로 노란봉투법은 두 개 법안인데 노동법과 이제 그 노동관계법 해서 노사 간의 대립이 극명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뭐 사용자 측의 대변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이 야당 시절일 때 이 노란봉투법을 개정하자라는 여당의 요구에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협치를 해야 되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것을 힘으로 밀어붙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던 그래서 끊임없이 설득하고자 했었던 것인데 설득을 못하고 결국은 이제 임기가 종료됐죠. 그런데 이 부분은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진국가로 가는 과제예요. 상식적인 부분이 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뭐 파업을 더 부추긴다라고 하는 것은 노동법 자체가 사용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하게 보일 수가 있는 거니까 시선을 조금 달리해서 선진적인 노사관계의 시선으로 이걸 좀 봐주면 불편함이 없을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이제 통과를 시킨 것이고 방송법은요 쉽습니다. 방송 3법 그러니까 이상해 보이는데 KBS 사장, MBC 사장, EBS 사장 어떻게 뽑을 거냐 네. 그리고 거기에 이사진을 어떻게 구성할 거냐 이거를 그동안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 말을 잘 듣는 인사들로 바꿔왔잖아요. 이것을 그 정치 바람 좀 덜 타게 만듭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통과된 안이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주장을 해왔던 겁니다. 우리가 정권을 잡고 있지만 이것을 객관화시킵시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당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그 여당이 있을 때 그 입장 그대로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그 공영방송의 정치 바람을 좋게 타게끔 하려고 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이동관 위원장 오고 나서 방송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왜 이걸 바꾸냐라는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 또한 우리가 정치적 또 언론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적인 법안 아닌가라는 것 때문에 통과를 시킨 건데 그 윤석열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면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에 반성합니다라는 말씀이 우리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공허하게 들릴 것이다. 여전히 반성 없이 내 마음대로 국정운영합니다라는 뜻으로 전달될 가능성이 매우 네. 높아 보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 발의도 있었습니다. 비록 뭐 여당의 필리버스터 포기로 표결이 불발됐지만은
여당에서는 야당의 탄핵 중독, 특히 이재명 대표 사건 관련 검사에 대한 보복이다 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야당에서는 이 방송 장악과 언론 파괴, 또 부패 검사에 대한 방탄이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예. 참 탄핵이라고. 준비를 하셨죠, 필리버스터. 필리버스터 예, 13번이었습니다. 예, 13번이었는데 예. 전격적으로 이제 그 철회됐죠. 예. 그 필리버스터를 하면서 국회가 계속 열리게 되면 이 탄핵안이 이제 24시간이 지나야 표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국회가 열릴 테니까 그때 필리를 잠깐 중단하고서 할 수 있던 거니까. 그래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포기를 했는데 참 이거 복잡합니다. 예. 그 탄핵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헌법이나 법률을 명백하게 위배해야 된다고 하는 요건이 있거든요. 취임 며칠 되지도 않은 분이 뭘 그렇게 법률을 위반했고 헌법을 위반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참 정말 내 맘대로입니다. 아까 뭐 보기 원장께서는 저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야말로 정말 내 맘대로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오죽하면 차라리 나를 탄핵해라 그러시겠어요. 더군다나 야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그 보복성 탄핵. 그래서 아주 탄핵 중독이다라고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탄핵이라고 하는 행위를 이렇게 가볍게 그냥 뭐 무슨 필요하면 한다. 뭐 마음에 안 들면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분은 직무가 정지가 돼요. 우리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 탄핵을 시켜놓으니까 헌재에서 기각이 됐거든요. 기각될 때까지 출근도 안 했어요. 예. 그렇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뭐가 있는 겁니까? 네. 어차피 이것도 헌재 가면 기각될 텐데. 이상민 장관 정도 돼도 기각이 됐으니 며칠 일하지도 않은 이분이 그게 뭘 입에했다고 그 헌재에서 그게 기각 확실하게 되겠죠. 이번엔 불발이 됐는데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탄핵안을 또 내게 되나요? 그러면은 아마도 그럴 거로 보입니다. 역대 국회마다 비판을 받는데 예. 요즘 국회 운영되는 걸 보면 지난번에 낙선되길 차라리 잘한 거 아닌가. 워낙 국민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많이 먹으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극한적인 대립입니다. 극한적인 대립의 한 표현이 이제 탄핵이라는 결과물로 나오는 건데 탄핵에 가기 전까지 협치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협치의 노력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서 한 세 달 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인터넷 언론에 대한 심사까지도 방통에서 한다 그랬다가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들한테 권한이 없으니까 이걸 이제 지자체의 권한으로 하면서 지자체 압력도 뭐 네. 넣고 그리고 또 각 언론사의 가짜뉴스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기간 동안에 가짜뉴스다라고 해서 네. 압수수색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자들도 압수수색하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가짜뉴스가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만 가짜뉴스가 있었나요? 이재명 후보에게도 돈다발이니 뭐니 해서 가짜뉴스가 많았는데 왜 거기는 압수수색 안 합니까? 불공정한 거죠.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한 명의 위원장과 네 명의 위원으로 해서요. 네. 합의제로 운영되게 돼 있는데 야당 추천, 국회에서 표결까지 해서 추천된 인사에 대해서는 이러저런 핑계를 대면서 아예 임명조차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두 명이서 달랑 두 명에서 방통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고 그렇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저러 하는 것들 때문에 법률적 사항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건 안 된다라는 어떤 정치적 표시를 하는 네. 것이고 검사들에 대해서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혐의가 있다, 의혹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 손준성 검사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고발 사주 의혹,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혹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고 그다음에 이정석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주민등록법 위반 위에도 여러 가지 청탁금지법이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이원석 검찰총장이 감찰을 제대로 했다면 이렇게까지 안 나가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당내 얘기 좀 들어볼 텐데요. 이준석 전 이제 국민의힘 예. 대표가 대구에서 신당을 창당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게 정말 신당 창당을 확고히 한 건지 또 만약에 창당 시에는 국민의힘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줄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준석 대표는 이제 네. 그 아버님이 경북고등학교를 나오고 어머님은 그 신명여고를 하고 그 예. 또 대구의 유명한 여고를 나오셨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그 대표 유세를 하고 그럴 때 네. 이분이 아버님 어머니 모두 대구 출신으로서 그야말로 대구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부각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게 굉장히 또 도움을 많이 받은 바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생각해보면 노원에서 출마하셨고 해서 서울 같은 느낌이 많이 나는데 사실은 네. 저 대구의 아들이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의 이제 그 연고지에 출마하는 것처럼 돼버리는 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좀 우리 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되도록 끌어안아야 된다는 얘기와 함께 인요한 위원장께서도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분이 그 유세할 당시에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연설을 인용을 하면서 이라크를 반대한 사람이나 찬성한 미국인이나 모두 애국심에서 예. 그런 조치를 했다라는 거를 예로 들면서 탄핵을 반대한 세력이나 찬성한 쪽이나 다 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통합의 에너지를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주 그 좋은 그런 통합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좀 그런 그 분열의 에너지를 가동하기보다는 좀 통합의 에너지를 통해서 같은 편에서 같은 그 입장을 가지고 좀 같이 싸웠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뭐 물을 건너갔다고 보시는 건지 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국민의힘 공천에 탈락한 뭐 의원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분들이 또 합류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 탄생에 사실 1등 공신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사실 강제로 쫓겨나다시피 나왔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밖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제의 정당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목소리가 불편하게 들리지 않았었나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전 대표는 보수 정치의 주도권을 내가 네. 줘야 되겠다. 그러려면 국민의힘 안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보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호남 정치를 네. 잡아야 되는 것처럼 보수에서의 주도권을 지려면 대구 그 심장에 가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과 관련된 사람들이 TK로 공천 희망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내려가면 아무래도 뭐 현직 의원들도 탈락자들이 많이 생기지 네. 않겠습니까? 그분들 때문에 아마도 국민의힘 공천 탈락한 분들의 공천 맛집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말들도 있는데 그래서 TK에서의 한바탕 그 주도권 싸움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런 영향력이 수도권에도 이제 일부 그 번질 텐데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도 뭐 한두 번 이렇게 거론이 제가 뭐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 이른바 비이재명계 특히 이제 대전 유성의 이상민 의원이 그 만났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본인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좀 앞으로 신당 합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상민 의원님은 다음번 당선을 위한 어떤 선택이라도 할 수 있는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유성 을 지역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지금 그쪽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고 허태정 전 대전시장도 유성구청장 출신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출마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경선부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선택의 폭을 다 열어놓고 결정을 하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당으로 옮겨갈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민주당에서 유일합니다. 이상민 의원님이.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그 정치적 셈법 말고 양당 체제의 극심한 대결 네. 여기에서 좀 벗어나려면 3당 4당의 일정 정도 스펀지 역할을 해서 서로 간의 우군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우군을 만들려면 타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의 정치는 그 타협이 실종됐기 때문에 극단의 대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저는 보수 진영에서 이준석발 보수 진영의 주도권 싸움 저는 이거를 우리 정치가 새롭게 재편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주는 신호탄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치 발전의 과정에서 볼 때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그러면은 비명계에서도 일부 합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네, 제가 볼 때는 예.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다. 예, 워낙 그 생각이 달라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예. 비명이라고 하는 데서 그 저 보수가 아니거든요. 예, 예. 비명이 보수는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저 이준석 대표가 추구하는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또 보수적인 게 많습니다. 예, 예를 들어 페미니즘에 대한 그렇죠. 조금 반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오히려 그 여성들이 좀 불편해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가치가 뚜렷하고 강한 분이고 조금 또 단점이 있다면 조금 같이 일하기가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세니까. 예, 그리고 예. 본인의 어떤 스타일에 좀 안 맞거나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로 협력해가면서 예. 맞추는 노력보다는 그런 것들을 딱 부각시키면서 딱 단절하고 그런 면이 있고 실제로 뭐 1등 공신이라고는 했지만은 잘하시지 않습니까? 두 번이나 우리 저 그때 뛰쳐나갔던 일이 있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굉장히 고생을 해서 또 모셔오고 또 한 번 또 반발해서 나가고 이래서 두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런 면들이 협력하고 네. 서로 이렇게 같이 이 동지들끼리 뭉쳐서 가는 게 정치인데 이 동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 자기를 조금 낮추고 자기 주장을 조금 좀 이렇게 협력을 위해서 좀 양보도 하고 이런 게 조금 약한 면이 좀 있어서 저는 아마 이런 그 대화가 진행이 될 수는 있지만 쭉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아유 이거 조금 힘들겠네 하는 얘기도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그 뭐 요새 뭐 우리 저 비명들에 대해서는 수박 당도를 측정해서 네. 이상민 의원님도 3.0이 나오셨더라고요. 예. 우리 저 김정민 의원님 5.0이 나오셨던데 이런 식으로 막 그 진행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이준석 대표와의 그 협력을 그대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알겠습니다.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국회의장 지낸 6선의 박병석 의장이 이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충청권에 있는 다선 의원들도 좀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충청권의 이제 현역 다선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듣고 싶습니다. 경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 예, 예. 박병석 전 의장님은 보통 이제 국회의장을 하고 재출마하는 관례들이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네. 뭐 출마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그렇고 말은 있었는데 실제 행위로까지 옮겨지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박병석 의장님께서도 임기 동안에 제가 또다시 선출직에 또 나갈 일은 없습니다. 임명직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다라고 보고 다만 이제 다선 의원으로 보면 민주당은 사실 없다시피 하고 국민의힘이 한 세 분 정도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홍문표 의원님, 또 이명수 의원님, 그리고 정진석 의원님. 예. 뭐 이분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에서 지역 사정을 생각할 때는 선수 교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텐데 전체 판세에서 전체 판세에 이익이 된다라고 하면 또 어떤 결단을 내릴 수도 있겠다. 그리고 홍문표 의원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 국힘 내에 네. 정치적 알력 관계에 의해서 뭐 강제 은퇴 당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지금 정가에서 나오는 어떤 소문들 아니겠습니까? 강승규 현 시민사회 수석이 내려올 거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뭐 이러저러하게 일부 그 저 분들은 다선 의원들은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다선 용태론이 좀 힘을 받을까요? 아, 그게 이제 네. 드라마를 찍는데요. 드라마 네. 딱 보고 와 멋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저 선거 때까지 그게 이어지질 않으면 그냥 피만 흘리는 거고 성과는 하나도 안 남는 거죠. 네. 예, 그 제일 좀 썰렁한 게 그건데 멋있는 용태 그리고 뭐 험지 뭐 이런 거 멋있거든요. 선거 초반에. 근데 그게 과연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느냐를 우리가 또 따져봐야 돼요. 그분을 빼는 거는 맞는데 다른 분을 잘못 집어넣으면 결국 한석 잃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선의 험지 출마론이라든가 뭐 대표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심지어 요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까지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양당이 고민을 많이 할 것 같은데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제가 알기로 빼는 거는 쉬운데 그다음에 이제 잘못 집어넣으면 이제 거꾸로 잃는 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게 의석을 잃는 게 아니라 더 얻는 건데
말하자면 실속을 못 차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명분적으로는 빼야 되는데 실리적으로는 둬야 된다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같이 작동을 했을 때 어떤 쪽을 더 중시하느냐의 문제도 따져봐야 된다는 면에서 이 다선 험지론, 다선 용태론 이런 것들이 좀 멋있어 보이긴 한데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실리와 명분을 같이 따져야 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좀 아주 그 드라마가 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을 네.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처럼 국회가 혼란스럽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때가 없다며 제발 국회가 서로 화합해서 사이좋게 잘 지냈으면 좋겠다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일당 독재나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민주국가에선 여야의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치열한 싸움도 벌입니다. 또 누가 더 국민의 공감대를 얻느냐가 승패를 좌우하죠. 다만 그 싸움의 내용이 좀 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뉴스 크리에이터 시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